네, 이제 곧 추석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우리 지역의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주요 현안 등에 대해 살펴보는 순서 마련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김대권 대구수성구청장 화상 연결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주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많이 어려운 가운데 올 추석을 맞이해서 가족과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올해는 코로나19로 추석 풍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추석 연휴 방역 대책, 수성구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추석이지만은 여느 때와 같이 추석에도 전화 대응팀, 또 금체팀, 또 환자 이송팀, 각 분야별로 나누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찾으시는 전통 시장에도 저희들이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전통 시장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구정 활동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상반기 수성구의 정책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예, 코로나가 설사 있었지만은 저희들도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발빠른 대응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가운데 어려워하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 60억 정도의 대출 자금을 마련하고 연 1%에 3년 거치 5년 상품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대구시와 중복 대출이 어려웠었지만은 이것 또한 진보와 이것을 신용 보증과 이것을 해결을 해서 현재 대구시의 대출도 받고 우리 수성구의 대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네. 여러 어려운 분들이 이 자금을 위해서 조금이나 도움되었으면 하고요. 또 소상인들 특히 그 중에 음식점을 하시거나 또 그와 관련한 음식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시는 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 음식 쓰레기에 대해서 무료 배출을 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기한은 한 12월까지 운영하니까 그동안에 걱정 없이 또 영업에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타 저희들이 방역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렵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음으로 해서 곤란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 마음으로 막 다시 용기를 가지시길 빌고 또 정부나 대구시가 지원하고 있는 추가 대책에 조금 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19도 그렇고 상반기를 매우 바쁘게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상반기에 대부분 뭐 코로나에 집중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도 저희들이 지역 사회통합 건강 증진 사업에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고 또 내년을 대비해서 국가에서 뽑는 올해 무용 유산 도시에도 선정되었고 또 대구에서 유일하게 매니페스토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일과 함께 저희들이 매년 그 CCTV로 발생하는 영상 정보를 뉴트럴화 해서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37억 원의 복비 사업에도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네. 기업과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올해 하반기에는 수성구에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앞으로 플라잉 카가 도시 교통 문화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에 대비해서 특히 메인 포트를 수성구에 유치하고 이를 통해서 주민들의 외부 접근 시간을 급격히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편리성을 가져올 뿐만 아니고 이것이 산업화에 조속이 될수 있도록 또한 이것이 드론과 함께 문화를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기능을 할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들이 문화재와 관련해서도 법의상 공수대가 지역 최초 대구시 문화재로 선정되었고, 또 이와 연결된 성산 공수대를 현재 발굴을 하고 있고, 고산 수당의 사당을 저희들이 복원을 했고, 또한 장소적으로 유명한 역사적 유적지를 현재 발굴 중에 있는데, 특히 이 파발 제도나 이런 것들이 운행된 수성구청 인근에 범의 역참을 우리가 발굴을 해서 이 교통수단뿐만 아니고 통신수단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중요한 관광자원과 또 교육자원이 될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가 사업이 추진되고 또 추진되어 왔습니다. 네, 각종 문화 유산을 보존하면서 미래 도시로 나아가는 대구 수성구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죠.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 코로나뿐만 아니고 또 경제적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요즘 많이 마음이 무거울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시기에 주변의 가족과 또 주변의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 그걸 통해서 좀더 행복해졌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 소상공인들이 2만 2천 한 600개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능한 소비를 이분들에게 할수 있는 그런 우리 이웃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 더욱더 즐거운 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